이제 학원을 선택하실 때도 학원 프로그램도 진짜 좋아해 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은 근데 어머님들이 그런 것까지는 점검을 좀안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된 학원을 좀 보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 오늘 원장 선생님이랑 김나훈 선생님한테 모셔두고 오늘 몇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논술을 시키시지만 논술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국어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시지만 정말 국어 학원이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양하게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국어 학원, 논술 학원 다녀야 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사실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오전에 설거지를 하면서, 오전 아침 식사 설거지를 하면서 막 생각을 했어요. 논술하고 국어하고 다녀야 하나. 오늘 주제를 이제 미리 한번 보내주셨길래. 제가 이제 학원 수업을 뭐 15년 이상 한 입장에서 뭐 당연히 다녀야죠. 저희 학원이 논술학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죠?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저는 학원을 다녀야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100명의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중에 국어에 대한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과 책을 원래 선천적으로 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좋아하는 친구들과 책이 많은 분위기가 있는 어떤 그런 집에서 자라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시작해서 뭐 저기 중계 지역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이렇게 또 학원을 운영하면서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나봤을 때, 대개는 그런 국어와 이런 거에 재능을 혹은 취미와 흥미를 가지고 태어나는 친구들보다는 아닌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방향과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약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꼭 학원이 아니어도 학교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뭔가 전공자나 이렇게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들에게 방향을 좀 이렇게 지시를 받고 방향을 이렇게 안내를 받고 좋은 책을 읽고 또 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흥미를 좀 갖게 해주는 데는 학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문가의 도움을 좀 일찍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입시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르면 16년. 그 이상 뭐 1, 2년 재수한다고 해도 뭐 이게 어쨌든 절대적인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누가 방향을 잡고 더 열심히 더 그렇죠. 그렇게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국어를 좋아하는 친구인가, 책을 좋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아니면 아예 타고나기를 언어적 능력보다는 뭐 수리적 능력을 더 많이 타고나는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보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리적 능력이 더 타고났고 글쓰기나 책 읽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성향상 뭐 이게 유전이다 뭐다 어쨌든 그 성향상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오랜 시간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오랜 시간.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는 과목은 더 여러 번 반복하면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수학을 잘 못했지만 그걸 좀 조기에 발견해서 좀 오랫동안 연습을 했으면 그 기간이 좀 늘어났으면. 그러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긴 기간 동안 좀 천천히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고, 얘가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얘가 책만 혼자 되게 많이 읽는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되게 책을 혼자 많이 읽는 아이가 그 이상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럼 그 이상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결국 표현하기 위해서거든요. 내 머릿속의 지식을 사람들한테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 설득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인데, 그거를 계속 이제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갖고 뭐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받아들이고 설득하고 수용하고. 뭐 연령층이 다른 선생님과도 얘기를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좀더 아이들이 사고력이 좀 깊어지는, 확장되고 더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국어 교육에 대해서 막 신경을 집에서 많이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다 같이 하브루타를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계속 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한민국 가정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빨리 밥 먹고 들어가라. 뭐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뭐 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대한민국 가정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 의지를 가지시면 학원 안 보내셔도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16년, 15년, 10년. 뭐 짧게는 10년의 기간 동안 아이들이 국어 공부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느냐,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어떻게 생각하면 입시에 또 생각을 해보면 대학 이후에 성인이라는 삶에 아이들의 공부의 어떤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방황하고 좀 고민하느라가 놓쳐버리면 나중에 이제 제가 저희 학원에 들어온 친구들도 요새는 정말 실력차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실력차를 따라잡는 데까지도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냥 우리 아이랑 싸우는 것보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게 책이 재미있고 이게 그런 것이라는 인식을 바꿔주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좀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국어 교육을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역시 꼰대 같은 오랜 얘기. 아니 너무 상세한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 분위기의 중요성 같은 거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또 그게 더 어려우니까 김다은 선생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원전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교육이라는 게 결국에 지금의 나보다 나아지기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사교육은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각자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이나 뭐 부모님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를 텐데 교육을 받으면서 그걸 조금 더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여러 교육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는 게 가장 내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구 결과 같은 것들도 보면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특히 빈민층 아이들한테 토론하고 글쓰기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물론 뭐 원래부터 토론을 하고 글쓰기를 하고 이랬던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조금 더 받아도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인데 빈민층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 빨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그런 가정적인 환경이 안 좋고 이런 학생들이라면 다른 학원 중에서 저는 논술학원을 꼭 다닐 것 같아요.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수단이고 또 책을 읽고 글 쓰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훈련을 해놓으면 다른 공부도 다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책을 읽고 글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그 정보를 확실하게 알려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봐야 된다. 그래야 확실히 익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해보고 글쓰기를 해봐야 확실하게 익힐 수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맞죠. 책만 읽으면 거기 자기 생각에 갇혀버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같은 이야기를 읽고도 뭐 예를 들어 뭐 맞아요. 토끼전을 읽고도 다 다른 내용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잘못 막 자기가 그 주목하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뭐 토끼전을 뭐 러브스토리로 막 파악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제일 황당했던 건 소나기에서 그 돌을 그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돌을 던진 행위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소나기를 가렸을 때 중1 아이한테 물어봤었어요. 중1 아이들한테 토론을 했었는데 중1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종의 도전이죠. 싸우자는 거예요.
너무 야,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성인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도 중1 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걸 사실 많이 못 해본 나이이거든요. 중1이면은 사랑이라는 게 뭐 아주 깊은 사랑이 무엇이고 그거를 표현하지 못해서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어떤 돌을 던지는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질까 이런 거를 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그 책이 갇혀버리고 나중에 이게 학교 가서 배우면 그거 다른 걸 배우니까 또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그럼 또 혼란스럽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서를 매개로 한 말하기나 글 쓰는 수업은 필요하다 혹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필요하다 저도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논술학원을 다니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을 자이든 타이든 뭐 가서 매번 활동을 하고 글을 계속 쓰게 했고 도서관에서 계속 무슨 발표도 하게 했고 근데 이런 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국어 선생이 되는 뭐 되게 이런 시초가 아니었을까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었을까 저의 능력 향상은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면 선생님. 저 김다은 선생 얘기 듣다가 생각난 게 있었는데 요즘 대학교에서도 교양 수업 필수로 다 토론이랑 글쓰기 이런 수업들 다 진행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신나게 썼던 게 사실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책 읽고 글 쓰고 토론하고 이런 걸 제일 재밌게 했었는데 그때 또 얻은 것도 많고 다양한 어떤 뭐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내 생각 또 다른 사람의 생각 또 그런 생각들이 갖는 장단점 이런 걸 비교해 보면서 생각이 많이 자랐던 그 시기가 있었어서 토론이 주는 그 장점에 대해서 지금 문득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국어학원과 논술학원을 다녀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왔는데 일단 국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학생들이 예전엔 더 심했고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조금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말이고 그리고 수학 영어가 워낙에 또 비중도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어는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되지 그리고 뭐 중학교 때까지는 점수도 잘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국어는 더 고학년에 갈수록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에 많이 투자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뭐 모든 공부가 그렇겠지만 특히 국어는 어떻게 읽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도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학생들이 이걸 잡기에는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학원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문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다만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다가 뭐 오개념을 공부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글을 읽는 비문학 같은 것도 한번 이상한 습관이 들거나 자기의 어떤 습관이 몸에 배인 친구들은 나중에 잘 바뀌지도 않고 읽는 습관 자체가 안 좋게 든 친구들은 나중에 가서도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걸 계속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공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학원에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 잘한다면 저도 원장 선생님 말씀대로 뭐 혼자서 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지만 보통은 너무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두 번째는 또 의지의 문제.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다들 어려워하니까 놀고 싶고 또 유튜브도 보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들 테니까 의지적인 부분에서도 학원이 있다면 그래도 자기가 자리에 앉는 시간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학원은 저는 이 논술이 사실 되게 필요하고 점점 더 필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또 최근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능 국어 자체도 지금 문학이랑 비문학의 비중이 더 커졌잖아요. 화작이나 언매는 선택 과목으로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문학, 비문학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 결국 또 필요한 거는 독해력이고 이해력이고 인물 찾고 또 주제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인 건데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 때 가서도 가능은 하지만 가면 학생들이 너무 바빠지고 다른 과목 챙길 것도 너무 많고 학교 중에도 내신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학교 뭐 행사 참여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게 할 수 있으면 중학교, 초등학교 때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배경지식도 다지고 어휘력도 좀 다지고
어휘력 문제, 지금도 어휘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학생들이 어휘 같은 경우에서도 한 번 떨어지면 잘 붙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단어들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선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손을 대지 못한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문제 안에 들어있는 어휘를 모르니까 한자성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설 이해할 때도 갑자기 다른 뜬구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논술을 주는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학생들이 책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저도 좀 그런 성향도 있었는데 학생 때는 자기가 읽고 싶은 책만 읽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것들만. 그러다 보면은 뭐 난 경제가 싫어. 그러면 경제도서보다는 뭐 내가 좋아하는 책만 읽고 이렇게 하는데 논술학원에서는 그런 걸 좀 잡아줄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되 필요한 것들도 좀 챙겨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학생한테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잘 본인이 한다라고 하면 저도 굳이 학원에 꼭 다녀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통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을 잘 선택하셔서 시키시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추가적으로 해볼 말 있을까요? 저는 이어서 글쓰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는데 또 동시에 글쓰기도 하잖아요. 이 글쓰기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필요성이나 장점들도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고 질문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글쓰기를 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교육을 전공을 했어도 혹은 국어를 전공을 했어도 그게 이제 다른 형식의 이제 글쓰기 위주로만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글을 다 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확실히 글쓰기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가르치면 아이들 글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마음을 담아서 이게 이렇게 재밌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돼. 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학원을 선택하실 때도 학원 프로그램도 진짜 좋아해 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선생님이 어떠한 분이냐. 근데 어머님들이 그런 것까지는 점검을 좀 안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된 학원을 좀 보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글쓰기는 다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작가처럼 글을 쓰기 위해서 논술학원을 다닌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어 수업을 하면서 또 오랜 동안 다 강의를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꼭 여기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 입장에서 뭔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맞는 방법과 방향을 찾아가는 데 저희 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댓글 달아주시면 그 댓글에 대한 또 내용을 기획을 해서 저희 이도의 집현전은 국어학원뿐만이 아니라 영어 수학, 뭐 한국사, 세계사까지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노하우를 조금 이렇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선생님, 어머님들, 그 구독자분들 그런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